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아, 아는 사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아시네. 예, 그런 아.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귀국자 출신이 한동안 이제 83년까지 군대만 나갔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에서 축산 과장을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탈북해 오신 조충희 선생님 모시고 북한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우선 우리 조 선생님이 북한에서 걸어온 자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이라는 데서 살았고요. 평성에서 뭐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도전 총연도격대 나갔다가 몇 년도 나가셨어요? 79년이요. 79년에 석도전 총연도격대 나갔다가 그때 이제 한 8년 정도 어디 다니 공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평북도 피원의 그 봉화화학 공장이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평북도 피원의 봉화화학 공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이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그 대동강 구역에 예.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이 예, 예, 있어요. 있죠. 예. 소나무 TV. 예, 예. 그래서 예. 그 미림 비행장 있는 그 부지에다가, 그게 그 노무니아, 루마니아에서 들여온 공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80년도에 그 당제 6차 대회 맞으면서, 그때 뭐, 언사회에 뭐, 전국의 텔레비전화 뭐, 실현한다고 아. 하면서, 이제 그 루마니아에서 그 공장을 통째로 수입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인민대학 습당 건설 참가했고요. 네. 그 다음에 거원 봉산 사이. 그러니까 황해북도 봉산에서, 이제 함경북도 거원인데, 네. 그게 이제 그 평산으로 해서 개성으로 내려가다가, 고산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철도. 예, 철도 건설. 예. 그러니까 철도 전기화를 했죠. 예.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석탄 중기차가 다녔거든요. 석탄 불때서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뭐 좀 전주도 세우고 뭐 이런 이제 전기화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철길 공사. 예. 에서 양강도 해산에서부터 그 자강도 만포, 네. 강계 해산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포 해산 사이에요. 그래서 만포하고 해산 사이 새철길 공사를, 85년, 86년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광복거리 건설에 그때 88년인가, 그때 그 12차. 13차. 13차 세계,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전 준비를 하면서, 광복거리 건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광복거리 건설 시작할 때 이제 시작했다가 대학 추천 받아가지고 평성 수위축산대학. 아 수위축산대학이 주앙대학 아닙니까? 예예. 그 북한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수위축산대학 졸업하고 3대혁명 서조하고 그 다음에 평성 이제 농촌경영위원회 예, 축산과에서 뭐 지도원도 하고 뭐 과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했을 거예요. 제가 95년부터 2006년, 2007년 이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인민위원회 예. 지방공업관리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로 옮겨 갔다가 거기서 한 3년 있었나?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탈북하기 전에는 천연기념물 관리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천연기념물. 예, 그래서 예. 이제 관리는 북한에,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 뭐, 그래도 제가 관리는 안 돼도 그게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은 천연기념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관리소예요. 그래서 예. 북한의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이제 관리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의를 예. 했으니까. 그 야생동물, 물고기 뭐 이런 쪽에 이제 생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2011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네. 대한민국에서 쭉 살고 그래도 있어요. 그
무슨 관리하는 척 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예. 아, 사람들이 뭐 보인 대로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보통 군대 가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선생님은 뭐 이렇게 보니까 키도 크시고 뭐 다 얼마든지 군대 갈 수 있는 체격인데 왜 속도전 측면도 그때 가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조금 그 북한에서는 안 좋게 보는 출신 성분인데 네.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다가 60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60년도에 귀국을 한 귀국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대학 공부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와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이제, 북한 분이시고 어머니도 이제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살고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살다가 두 분이 이제 북한에 와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태어나시고 해서, 예, 제가 태어났어요. 아, 그럼 그 북한에서 태어나도 그 귀국자 그렇죠. 귀국자가 되는 예, 건가요? 예. 출신 성분 그게 무섭네. 그게 이제 저까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예.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귀국자의 자녀 예. 또는 이제 뭐 귀국자 2세, 3세라는 걸로 해서 대학 가거나 예.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귀국자 자녀들을 이제 군대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 예,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지망을 김성종합대학하고 2지망을 이제 김책공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제를 모르고 덤볐다. 출신 성분 나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대학 추천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뭐 좀 상심하고 타락증을 많이 했었죠. 그렇다고 군대 나가갔다고 했는데 군사동원부 이제 그 찾아가서 그 담당 지도나한테 군대에 나가갔다 대학 못 가서 그러니까 군대 안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군대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그럼 나는 군대도 못 나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어린 마음에 이제 열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여기 왜 나왔냐 왜 일본에서 그냥 살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랬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못 나갔죠. 군대를 귀국자는 옛날부터 못 나갔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에서 살던 귀국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교포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군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군대 조직은 아니고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훈련하는 굽이 이제 북한의 보통 특수부대가 뭐 지금은 폭풍군단이라고 하고 예, 예. 조격 경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조격 경보보다 한 등급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 일본에 들어온 청년들을. 예, 예. 근데 말은 이제 사단이라고 하지만 예. 그 한 개 사단의 인원을 만 명은 안 되겠죠. 예, 예. 예. 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채워지는 않고 예. 그저 일단은 교포 사단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간첩훈련이죠. 아... 예, 그래서 중앙당 윤락소에 교포사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그때 네. 몰랐는데 저희 동네에 저희 형님뻘 되는 사람이 그 교포사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교포사단 출신인데 교포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뭐 해외에도 파견하고 뭐 이제 그 계속 훈련을 시켜서 뭐 통일에 대비하고 뭐 이런다는 걸로 해서 엄청난 이제 훈련하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다 잠적하고 그 70년대 얘기죠. 예, 예, 70년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제 생활하는 아이들이 훈련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 네. 살면서 세계관이 형성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형성돼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진짜 뭐 혁명가로 육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명 파견했는데 그게 다 나가면 다 잠정하고 이렇게 돼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포사단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이때 해산이 됐어요. 아, 근데 그 일본에서 뭐 이 사람들이 그 일본어도 잘하고 그리고 예. 일본에서 잘하니까 세계관도 그쪽에서 다 형성됐는데 예. 갑자기 들어와서 그 실미도 없고 막 훈련 준 거잖아요. 이제 예, 파견되고. 예,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일본어 잘한다는 것. 일본어 잘한다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그러니까 뭐. 물이 몸에 딱 뱉고. 이 자본주의 예. 물이 몸에 뱉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그 훈련을 주면. 예, 총기, 뭐 격술 이런 예, 걸 배워주면. 예, 훈련을 주면. 혁명가가 돼서 파견해서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적은 비용과 노력을 네. 들이고 이제 그 양성해낼 수 있는 이런 우점이 있다고 봤던 거죠. 옛날에 뭐 인간개조가 가능하다고 봤던 그 시기에 그 시기죠. 예. 북한에서 오판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근데 또 그 일본에서 들어오면 그 여권 같은 것도 갖고 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때 이제 그 귀국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국적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정식적인 표현은 공화국 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귀국할 때 요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 세탁도 아주 용이하고 그렇죠. 서유럽도 보내도 또 일본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말하고 일본에 어디서 살았다는 거 정확한 이제 근거들을 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고 사상만 개조하고 육체적으로 좀 준비시켜서 보내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공작원들을 이제 양성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형님뻘 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 일단은 나가서 왜 그러면 다 잠적하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귀국한 것 자체가 이제 속아서 예. 왜 북한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다시 교포사단이라는 데 들어와서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해외 파견이 되는데, 해외 파견이 되면 그때 나간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달아나는 게 내 그 좀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 달아난 거다. 그러니까 자기 같아도 달아났을 거다. 형님이라는 분은 파견 못 돼서 못 달아난다. 그렇죠. 이미 이제 파견할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해산되는 바람에 그냥 이제 그 일반 그저 주민이 돼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다 각서를 다 쓰고 나갔다고 해요. 네, 손가락 네. 다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 교포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뭐이나 얘기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알 수가 네. 없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교포사단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아는 사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네.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귀국자 출신이 한동안 이제 83년까지 군대 못 나갔거든요. 못 믿을 놈들이라고 예, 믿지 못하고 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군대에서 쓰는 총을 뭐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뿌리를 돌려댈 수도 있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형님도 이제 그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평생 동안 식료공장에서 보일러공을 했어요. 보일러공이면 진짜 맨날 새까매가 그렇지, 그러니까 차란 직업으로 석탄 맨날 석탄 불 때에서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사무실도 데우고 그다음에 이제 식료공장은 보통 그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식품 가공을 해야 되니까 평생 동안 이제 그 술독에 빠져서 살았죠. 보일러 가공하면서 식용장이니까 이제 술은 좀 주니까 계속 제가 올 때까지도 허락한 사람. 예, 거기서 뭐 하고 보일러 가공이면 또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일을 좀 잘하면 뭐 당원도 시켜주고 뭐 네. 이러잖아요. 혁명화도 네. 보일러 가공으로 보내는 수가 많으니까 근데
거의 뭐 이 사람은 입당도 못 하고 그냥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보일러복만 하다. 야, 예. 그럼 제가 그 아마 그 80년대 8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쩌면 그 교포사단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거기서 활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일본 실정도 잘 알고 예. 또 일본에 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거나 아니면 연주를 통해서 이제 일본인 납치 사건에 이제 관여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게 뭐 정확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것도 일본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때 일본인 그 납치자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꼭 그 중앙당 연락서나 그 인민군 뭐 정찰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포사단 관계자들도 관계했을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추측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저 아까 그 보이라 하는 형은 그 일본에 친척이 좀 잘 사는 친척이 있으면 돈 좀 먹이면 또 좋은 데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친척이 없었나 봅니다. 아, 그분도 이제 친척은 있었는데 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직업의 이동이 좀 자유롭지 예.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번 보이라 공원에 배치됐는데 일반인이면 사실 돈 좀 쓰고 예. 쉬운 데로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예. 이 사람은 교포차단 출신으로 나올 때 지장 다 찍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하고 보다 더 통제받고 관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이 관한의 행군 들어가면서 9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돈 좀 쓰고 뇌물 좀 먹여서 이제 직장 바꾸고 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매번 실패했어요. 평생 딱지. 예, 평생 딱지로 이제 붙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돈 보내주면 예. 좀 제대로 줍니까, 북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뭐 고모나 이렇게 친척들이 와서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뭐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성공을 하면 이게 100만 원 보냈다 예, 그러면 100만 원 보냈다 하면 이게 몇 퍼센트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예. 그 찾지 못해요. 아, 20%도 안 줘요? 아, 20%도 안 주고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만요? 예, 예.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뭐 대성은행이라든지 뭐 외환은행들에서 순위번호 내려보내면 3개월 한 번씩 평양 올라가서 줄이 뭐 엄청 길어요. 저도 한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에서 돈 찾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예. 같이 올라가 봤는데 엄청나게 기다렸다가 이제 이자 조금씩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한때 그 뭐이다니 그 돈을 찾아준다고 하면서 명의 변경을 하면 내가 그 돈을 찾아서 뭐 절반 주겠다. 처음엔 70%부터 시작했는데 60%, 뭐 50%, 에다 40%까지 내려가면서 그런 브로커들까지 생겼어요. 사기겠죠. 찾아줄 수가 없죠. 그 정부가. 근데 이제 그게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공화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조국을 위해서 너네가 이 돈 다, 이 많은 돈을 다 쓸 일이 없지 않냐. 네. 뭐 나라에서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했는데 보이러 공이나 시키면서 돈은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이용을 하고 대신 이자는 짭짤하게 주겠다 해서 저도 이제 뭐 기억상 100%라고까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자가 그래도 조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살면서 그 자동차 수리업을 했거든요. 그걸 동생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덕천자동차 공장에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이 장사를 잘해서 이제 그 돈이 좀 많이 벌려지니까 송금을 했어요. 뭐 바쁘니까 어지만 송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삼촌 한번 오라. 암만 바빠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와서 이제 아버지 지분을 아들한테 넘기잖아요. 넘겨서 얘가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일본에 있는 공장에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이걸 다 성공하겠다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 마음대로 하지 말라 말도 못하잖아요. 그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그게 이제 하지 그 마, 이렇게. 옆에 네. 보이지도 않니 항상 그 교포지도 않니 나와서 죽치고 네. 있는데
그 사람이 보위부 사람이잖아요. 그하고 일단은 들어와서 일본에서 방문단에 오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그 형은 귀화를 했어요. 일본 사람으로. 이제 그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귀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감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서 이제 한두 번 이제 좀 그 사람 언제면 같이 가서 이제 밥도 같이 먹어봤는데 이게 상 밑에 도청기. 네, 도청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몰래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설치하고. 아 그러니까 손을 써서 보내지마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래서 이제 돈 보내갔다 하니까 이제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잘못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엄청 또 한 후딱 한 20분 지나가지고요. 다른 그 받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 뭐 이런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교포사단 얘기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교포사단이 있었고 그때 교포사단으로 해외 파견 나갔다가 유럽에 숨어 계시는 분이 이 유튜브 보시면 자수하십시오. 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